다들 행복하려면 SNS를 끊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하죠.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울증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SNS 속 세상. 이런 SNS의 어두운 이면을 꼬집으며 24일 미국이 메타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등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부 법무부 장관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메타 자사가 운영하는 SNS의 위험성에 대해 대중에게 오도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메타가 이윤 창출을 동기로 어린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들의 정신건강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일상적으로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타는 반면 이번 소송에 실망했다면서 법무부 장관들은 청소년들과 앱에 대해 명확하고 연령에 맞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산업 전반 회사들과 협력하는 대신 이러한 조치를 선택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